안녕하세요. 아마도 이자람 밴드 이자람입니다. 잘 치고 있는 이민기입니다. 베이스 김종민입니다. 트레이닝복을 드레스 코드로 하기로 했잖아요? 홈웨어들과 트레이닝복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옷이 좀 많은 편입니다. 트레이닝복이 딱히 없어서 쇼핑을 했고요. 첫 번째로 트레이닝복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. 사실 트레이닝이라고도 하기 힘든 걸 입고 공연을 할 수는 없지요. 거의 파티복과 같은 베르벳 추르릉이고요. 지금 얼마 전에 이사를 하느라고 짐을 다 꺼내지 못한 추르릉들이 잔뜩 있는데 또 지금도 입고 있고요. 네, 좋아하는 옷이긴 합니다만 집에서 입는 옷은 아닌 것 같아요. 영상이 재미있는 건지 모르겠네요. 저기 탑텐도 가고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뭐 다 봤는데 거의 제가 원하는 추리링의 모양은 없어가지고 좀 더 찾아볼까요? 뭐라는 거야? 이거 약간 무슨 홍보 영상처럼 되고 있는 느낌인데 저는 제 돈으로 샀습니다. 애틀란타에 있는 코카콜라 뮤지엄에서 직접 구입한 공식 굿즈입니다. 트레이닝복이 아닌 트레이닝의 느낌을 잘 살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예쁜가요? 아예 세트로 된 집에서 입을 만한 그런 트레이닝을 한벌 또 구매를 했어요. 역시 좋아하는 옷인데 일단 후보로 하겠습니다. 이 중에서 어떤 옷을 입을지 여러분께서 한번 맞춰보세요. 24곡의 곡을 준비하고 있으니 편안하게 입고 오셔서 정성껏 부르는 노래들을 기대해주세요. 사실은 마음속으로 다 정했어요. 그럼 연말 공연 때 뵙겠습니다. 안녕. 다가올 2022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. 아프지 마시고요. 밥 잘 드시고요. 그럼 이만